그러면 어. 막내가 아니라 팀에서 맏형이었다면 제가 그 상상 한 1000번 한 것 같아요 지금. 아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. 어떠세요? 아기 디노. 저는 약간 적응 안 됐어요. 내가 왜 아기지? 스타일기에 막내분들이 많이 나오세요. 또 위로 형이 12명인 막내분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. 어때요? 형이 12명 있으면? 예전에는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거든요. 짓궂은 장난이 심했죠. 막내이기도 하고 상호 표현을 좀 짓궂게 하고 저는 그거 상처받고 그런 거 있고 형이 12명이니까 성향이 다 달라요. 은채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좋아했어. 그러면 옆에 멤버한테 똑같이 하면 그분 안 좋아해. 아 그럼 어떻게 하지? 이 사람한테 뭐 해야 좀 내가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대박. 그러면 막내가 아니라 팀에서 맏형이었다면? 제가 그 상상 한 1000번 한 것 같아요 지금. 되고 싶어서 그렇게? 당연하죠. 아 진짜요? 형들이 와다다다다다 저한테 할 때마다 아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제일 형이 되면 안 되는 멤버로 저를 뽑았더라고요. 이렇게 얘기할 때도 진짜 디노는 형 하면 안 된다고. 아 진짜요? 어머 왜요?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이유를 막 안 해줘가지고 아기 디노, 아기 은채 아기끼리 만난 기분이 어때? 아 난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아기라고 네.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? 아 솔직하게 좀 궁금했어요. 진짜 솔직하게요? 네. 싫지 않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? 이런 게 있어요. 더 애기들도 왜냐면 있고 그렇죠 그렇죠. 기준점이 약간 좀 달라지는 네. 눈치가 보이는 그런? 눈치 보이는데 살짝 즐겨요. 어떠세요? 아기 디노. 저는 약간 적응 안 됐어요. 내가 왜 아기지? 나 아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애정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훨씬 마음이 표현? 편하더라고요.